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. 라디오 객석 일열 목공소 공연 제작사 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안영수라고 합니다. 네, 네. 오늘은 어떤 공연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? 네. 일단 처음 뵙겠습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예, 바삐 돌아가는 것 같아갖고. 네. 저래도 좀 천천히. 예. 아, 제가 이제 네. 예, 지난주에 요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공연이 뮤지컬 조로 액터 뮤지션이라는 공연이었어요. 그게 이제 배우들이 연주도 하고 연기도 하고 노래도 하는 뭐 이런 구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공연이 영국 작품인데 그 형식이 아주 특이하고 그 뮤지컬에 맞는 형식이라서 아마 공연 보시는 분들 신나게 보실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밤볼레오 뭐 이런 노래를 막 흥얼거리고 그랬었거든요.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네. 그렇게 신나게 했었습니다. 좋네요. 네.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번 주에 어떤 공연 소개할까 이렇게 막 찾아봤는데 아주 가까운 곳에 우리 그 창작 뮤지컬인데 이런 비슷한 형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 만한 공연이 있어서 그 공연을 갖고 왔는데 이제 이 공연은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조로처럼 막 트럼펫이나 아코디언처럼 평소에 보기 힘든 악기를 연주하는 건 아닌데 네. 배우들이 이제 모두 악기를 다루고 그 악기 연습 때문에 꽤 오랜 시간 동안 거의 합숙하다시피 해서 이제 연습해서 만들어진 공연이거든요. 뭐 조로처럼 히어로 이런 물은 아니고 우리가 모두 겪었던 학생 시절의 이야기를 다룬 이런 공연인데 그러면서 방금 그 음악 나왔었던 가을이 오면 이 가을에 좀 어울리는 낭만과 젊음에 대한 그런 아련함 같은 게 묻어있는 공연 바로 뮤지컬 드라이플라워라는 작품 갖고 왔습니다. 네. 안영수 대표님 제가 오늘 처음 뵀는데 네. 이렇게 소개하시면서 이분이 이걸 만드셨나 할 정도로 네.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. 소개해 주시는 작품에 네, 벌써 힘 다 쓰신 거 아닌가. 약간 뭐 그런 것도 없잖아요. 있는데 그 저 편하게 방송하려고 그랬는데 주변에 제작사에서 네. 제가 소개한다고 그러니까 듣는다고 그러더라고요. 아, 긴장되네요. 네. 그래서 이거 좀 잘못 얘기하면 같은 업계 사람들인데 네. 여튼 뭐 그 제가 이제 어떤 공연을 소개할까 항상 좀 고민하거든요. 제가 그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작품 두 가지 중에 항상 고민해요. 그 인지도 있고 굉장히 유명한 작품과 잘은 모르시지만 제목 이외에 뭐 공연을 만들어지는 과정 같은 거 소개해드리면 좋을 만한 작품. 이제 이렇게 고르다 보면 두 번째 작품으로 보통은 선택하게 되더라고요. 네. 같은 업계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뭐 이래서 연습 과정이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게 무대 위에서는 잘 안 보여지니까 이런 기회를 좀 이용해서라도 좀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. 네, 우리가 네. 학창 시절에 봤을 법한 악기를 네. 배우들이 합숙 훈련을 해서 공연을 네. 펼치게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네. 어떤 악기를 다루게 되는 건지도 궁금해요. 그 이제 앞에 이렇게 좀 힘줘서 얘기했는데 악기 말씀드리면 에이 그거 뭐 많이 하잖아 라고 할 만한 악기거든요. 리코더인가요? 리코더까지는 아니고요. 비슷한 거 하나 나옵니다. 하모니카 나오고요. 아~ 기타 나오고 피아노 나오는데 이제 그 무대 위에서 그 이 악기를 연주할 실력까지 되려면 이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악기들이거든요. 근데 이제 요렇게 악기들을 다룰 수 있는 배우를 섭외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이 프로덕션은 그 연주 능력부터 보고 섭외한 게 아니라 캐릭터에 맞는 사람들을 섭외하고 그 다음에 악기는 연습하면 된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했대요. 예. 네. 근데 이제 그래서 연습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었지만 지난 초연 때는 정말 8개월 동안 합숙을 했고 이번에는 이제 초연 때 했었던 배우들은 했었던 그 실력이 있으니까 네. 이렇게 좀 섭외가 된 거죠. 아, 네. 그렇다면 초연 배우들이 많이 합류가 된 건가요? 그렇죠. 예. 네. 이게 배우 섭외할 때 그 팁 중에 하나인데 처음 섭외할 때 네. 이제 배우들 만나면 이 작품이 어떻고 메시지가 어떻고 당신이랑 캐릭터가 왜 맞았으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페이 얘기도 좀 하고 이러면서 섭외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섭외된 배우가 대사의 양이 많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좀 어려운 춤을 익혀야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악기를 다뤄야 된다 뭐 이렇게 되면 두 번째 섭외할 때 조금 그 좀 괜찮은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. 이제 배우가 한동안 굉장히 노력해서 그걸 만들어 놓으면 한 번 하고 끝내기 아까우니까 그렇죠. 예, 다음에 할 때 예, 그리고 초연 때 그 공연이 흥행이 잘 됐다고 하면 이걸 굳이 안 할 이유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섭외율을 높이기도 합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뭐 다시 악기 얘기로 돌아와서 그 왜 기타나 피아노 같은 건 뮤지컬 배우들은 어느 정도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. 근데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. 이게 본인이 막 노래 부를 때 연주하고 본인이 막 팝이나 가요 같은 거 부를 때 기타 치는 정도 특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 이제 복음성가 이런 거 부를 때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요 정도 실력으로 공연이 올라가면
그 혼자 독창 부를 때는 좀 그 씬에 맞춰서 좀 어울릴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이번 공연은 그렇지가 않고 실제 연주하는 네 명의 라이브 연주자랑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실력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야 이제 이 공연을 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그렇군요. 이제 8개월 동안 그 고생을 하면서 했던 거죠. 네. 그래도 8개월이면 또 길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짧게 느껴지기도 하는 기간인데 그렇죠. 이게 그 성장을 했네요. 그 기사에 나오려면은 3년 동안 연습했다 뭐 이러면 또 좀 폼이 나는데 네, 8개월인데 이게 쉽지 않은 기간이고요. 네. 제가 이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연 말고 이 공연이 초연됐을 때 연습실을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서 그 방송한다고 찾아뵀던 적이 있어요. 그랬더니 그 배우들이 그 골방 같은 굉장히 좁은 연습실에서 네. 하루 종일 모여서 기타를 연주하는데 이게 한 명씩 한 명씩 1대1 레슨을 받는 게 아니라 네. 우리가 익히 아는 가요를 틀어놓고 네. 그 가요에 맞춰서 주법만 종일 하는 거예요. 자그작자그작자그작 이거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거의 습관이 되고 기계처럼 될 정도로. 그래서 이 연습하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굉장히 그 돈독해진 거죠. 그래서 지금도 이제 무대 위에서 공연하다가 그런 연주하는 그 동료 배우를 보면서 서로 울컥해갖고 울기도 하고 막 이런다고 하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악보도 하나 볼 줄 몰랐던 사람이 그렇죠, 그렇죠. 이제 주법을 연주하여 연주자가 그렇죠. 된 거니까 보는 네. 상대방도 굉장히 네. 그 감동을 느낀다 이렇게 해주신 거 맞죠? 네. 홍보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? 지금 네. 그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풋풋한 이번 그 제가 드라이플라워라는 뮤지컬이 약간 풋풋한 그런 느낌이라고 했는데 네. 이걸 연습하는 배우들끼리도 약간 그런 풋풋한 청춘들의 어떤 그런 느낌을 연습 때부터 좀 가지고 왔었던 거죠. 네, 네 그렇군요. 일단은 네. 공연은 어떤 건지 내용도 제가 잘 모릅니다. 그냥 학창 시절 악기를 연주한다 풋풋함이 담겨 있다. 그렇죠. 요 내용 듣기 전에 네.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오면 어떨까 싶어요. 아 좋습니다. 네 그러면 네. 이동수 최반석 박준영이 부른 작은 불씨 함께 듣고 오시죠. 예. 반짝 눈을 떴어 시계 한번 보고 달려가 아무도 몰래 계속 물만 마셔 시작도 안 했는데 목말라 이상한 느낌 앰프도 없고 관객도 적절한 시작이야 가슴이 뛰잖아 세상을 향해서 인사해 여기에 우리가 있다고 외쳐 작은 불씨 안고 멀리 멀리 가자 떨리는 마음 못 본 척하고 오늘은 그냥 웃으며 노래하자 작은 불씨 안고 멀리 멀리 가자 관객 모두가 우리 노래를 좋아해주는 모습을 상상하며 근데 실패야 박수조차도 못 받았어 맞아 인정해 아무도 우릴 보지 않아 아냐 집중해 무조건 일단 달려봐 그래 달려봐 믿고 가보자 저 끝까지 작은 불씨 안고 멀리 멀리 가자 희망이 없다 느껴질 때도 버티고 지켜야 해 작은 불씨 안고 멀리 웃으며 가자 원하는 미래 얻기 위해선 멈추지 말고 달리자 용감하게 뮤지컬 드라이 플라워 가운데 작은 불씨라는 넘버 함께 봤습니다. 배우들이 악기 연습을 한 과정에 대해서 제가 듣고 보니까 진짜 풋풋하게 들려요. 예. 이제 공연 내용 소개도 좀 부탁합니다. 예, 그 뭐 뮤지컬 넘버 그러면은 막 그 뭐
멋있게 그 후렴구를 쫙 올리거나 이런 거 상상하셨을 텐데 방금 들으셨던 음악같이 이렇게 약간 풋풋한 그런 공연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이 공연은 일단 청소년물이 갖고 있는 성장 드라마가 기본입니다. 예. 그 조금 전 코너가 육아 아이들에 대한 코너였으니까 그 친구들 좀 크면 이제 요런 뮤지컬. 예. 자, 그리고 이제 여기에 시대를 넘나드는 두 가지 이야기가 이제 담겨 있는 그런 작품인데 줄거리 짧게 말씀드리면 배경부터 말씀드릴게요. 네. 이제 다음에 이듬해 2월에 폐교를 앞둔 서울의 한 고등학교가 있어요. 여기에 이제 고3이 된 지석, 준혁, 성우 이렇게 3인방이 있습니다. 그 학교 다닐 때 3인방 이런 거 친구 많이 만들잖아요. 그렇죠. 예.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본인들의 아지트에서 기타 연주하면서 시간 보내는 게 유일한 낙인 이런 친구들인데 이렇게 자기들끼리 아지트에서 막 웃기도 하고 서로 살짝 막 감정 상하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뭐 이렇게 지내는 친구들이에요. 근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여름 방학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제 수능 앞둔 마지막 여름 방학이잖아요. 근데 이때는 다 뭐 그 예전에 다 추억 생각하면 그러셨겠지만 공부했었던 시간이나 노력이랑 뭐 상관없이 학업에 대한 압박 심해지고 성적에 대한 압박 심해지고 주변의 기대는 막 커져가고 막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 자기들을 좀 돌아봤을 때 자기네한테는 그렇게 큰 성과가 없는 거예요. 잘 될 것 같지도 않고 이제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 친구들이 본인이 보내는 이제 그런 시간들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고등학생인지 보여주자 이러면서 이들이 선택하는 게 오디션에 나가기로 결정하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오디션이다. 그렇죠. 이렇게 네. 보면 될 것 같은데 네.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야말로 네. 청춘 드라마 같은 느낌이 네. 나요. 근데 이제 좀 네. 항상 갈등이 있고 시련이 그렇죠. 있고 네.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어때요? 아유, 예상했던 그대로 갑니다. 이 공연이 너무 반전만 있으면 안 되니까 네. 예상했던 그대로 가긴 가는데 이 오디션 준비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막 갈등이 생기는 거죠. 이 세 친구 사이에서. 그러던 중에 3인방 중에 한 명이 아지트에서 조그만 의문의 그 악보 조각을 발견하게 돼요. 네.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한테 이 악보 조각을 가지고 연주를 해볼 것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. 근데 이미 이제 감정의 골은 쌓였고 그래서 결국 이 모임, 이 오디션 모임 자체는 해체될 만한 이제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. 여기까지가 이제 현재 시점의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고요.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시점에 대한 얘기가 진행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. 네. 이 똑같은 아지트에서 사실 4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. 40년 전에. 과거의 학생이었던 그 과거 40년 전에 학생이었던 정민이라는 친구랑 유석이라는 친구의 이야기도 이 같은 공간에서 동시에 펼쳐지거든요. 근데 이제 이 40년 전의 친구들의 이야기랑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현재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다음에 40년이 지난 이 아지트라는 같은 장소에서 이 여름을 보냈었던 이 친구들, 그 정민이라는 친구와 유석이의 친구들의 이야기는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지 이런 것들 공연장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요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스포일러 피하고 살짝 말씀드릴 수 있었던 내용 같습니다. 네. 네, 그러니까 뭐 제가 추측해 본 건데 네. 서로의 오해가 있었으나 네. 그리워하다가 네. 이야기가 전개되고 뭐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. 약간 이제 그런 거 담고 40년 전의 이야기와 현재 이야기를 이제 이어주는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그 왜 드라마 막 그 시그널이나 네. 막 영화 동감 이런 거 같은 거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. 근데 완전 거기까지는 아니고 서로 연락되고 이런 40년 전이랑 연락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 매개가 되는 게 악보, 이제 음악 뭐 이런 걸로 연결이 되면서 공연이 진행되는데 요거는 이제 그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조금 더 판타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대학로 공연 특성상 몇 번씩 보시는 분들은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덧붙이셔갖고 그 의미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. 되게 흥미가 생겨요. 근데 네. 궁금한 게 이제 연출적으로 네. 좀 보면 소극장에서 네. 이 과거와 미래, 현재 이런 거를 어떻게 표현하는 것지도 궁금하거든요. 정말 좋은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. 그 드라이플라워라는 뮤지컬이 최근에 이제 그 뭐 자사에서 나온 보도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보신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무대 영상 맛집이라고 해요. 근데 이제 이게 영화나 그 이런 것처럼 대극장 공연처럼 대단한 CG가 들어가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. 네네. 그런데 이제 소극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드라마랑 잘 어우러지는 영상을 써서 그렇게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. 이게 같은 공간인데 어떤 영상이 딱 덮어지면은 40년 전의 과거가 되고 이런 효과를 내는 거죠. 그래서 생각나는 장면인데 빗속에서라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과거 40년 전에 그 정민이라는 친구랑 유석이라는 친구의 장면이거든요.
그 아지트라고 하는 창고가 좀 눅눅하고 약간 꿉꿉하잖아요. 여름이니까. 예, 둘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갈등이 있고 그 마음의 어떤 상처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그런 장면이 진행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꿉꿉함을 이겨내지 못하고 밖으로 탁 나오는 신이 있어요. 그럼 이제 비가 쫙 내리는데 그게 이제 소극장 한 200석밖에 되지 않은 소극장에서 그런 영상을 딱 맞이하면 영상인 걸 뻔히 알고 대극장이나 영화에 비해서 좀 열악한 상황인 걸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비를 관객들이 같이 맞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게 이제 소극장의 느낌이죠. 이런 효과가 좀 있습니다. 너무 네. 가고 싶고 보고 싶어지는데요. 근데 이렇게 네. 말씀을 들으니까 네. 더 기대가 되는 면들이 있잖아요. 네. 드라이플라워 뮤지컬 보기 전에 이거 알고 가시면 더 재밌다 이런 포인트들이 있을까요? 이제 재미적인 것도 있고 공연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좀 대학로 소극장에서만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서비스 이벤트 같은 게 있거든요. 네. 일단 재미적인 거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현재 시점에 고등학생들이 오디션에 나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네. 이 친구들 중에 이제 오디션에 나가는 친구가 자기 이제 그 팀명 이름을 이제 그 정하는데 그 이름을 매회마다 바꿔서 정해요. 근데 그래요? 이제 관객들이 듣기에 한 방에 재밌어야 되니까 뭐 예를 들면은 막 그 버스커 버스커 진짜 버스커 막 이런 좀 유치한 듯하지만 재밌는 뭐 보랏빛 향기 네, 보랏빛 향기인데 보랏빛 입술 막 이런 거 해서 아 요거는 잘 모르겠네요. 네. 그 이제 그 죄송합니다. 그 아까 네. 버스 진짜 커 여기까지만 딱 했으면 좋았을 텐데. 그거 재밌었어요. 이렇게 네. 이름을 바꿔서 관객들을 좀 이렇게 그 약간 감정이 이제 한번 탁 풀어지게 만드는 효과를 낸다던가 네. 요런 이벤트가 있고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연을 자주 보시는 분들한테 있는 좀 괜찮은 서비스는 뭐냐면 에필로그 장면을 그 공연 위크마다 그러니까 공연이 전체 뭐 12주 정도 하면은 주마다 에필로그를 살짝 바꿔서 보여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40년 전에 있었던 이 친구들의 첫 만남은 어땠는지를 노래를 만들어서 공연이 다 끝난 다음에 에필로그 장면으로 보여주는 거죠. 그래서 공연 중에 나오는 서사에는 빠져있지만 관객들이 궁금했을 만한 장면을 넣어주면서 이 공연을 몇 번씩 보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재미있게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데 하나 문제는 이 넘버가 너무 좋대요. 이 넘버가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 공연을 자주 보셨던 분들한테는 이 넘버 하나에 들어있는 가사로 서사를 막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네. 이렇게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이런 아주 감성적인 서비스까지 있는 공연이라고 합니다. 팬들은 매주 가고 싶어질 것 같은데요. 네. 근데 이제 마지막 곡 소개하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뭐 항상 뭐 이렇게 짧은 시간인데요. 네. 이 시간에 공연 소개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. 자, 그 제가 조금 전에 무대 영상 맛집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잠깐 말씀드렸던 곡인데 빗속에서라는 곡이에요. 네. 근데 조금 전에 이문세님의 노래를 들어서 빗속에서 이문세 비 내리는 이 노래 아니고요. 뮤지컬에 나오는 빗속에서라는 넘버입니다. 아마 그 분위기 좀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 목공소 다음 주에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끝으로 뮤지컬 드라이플라워 가운데 빗속에서라는 제목의 넘버 함께 들으시고요. 행복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슬기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나가자. 야 어디 가? 건조한 놈이랑 있다 보니까 말라 죽을 것 같아. 빨리 나와. 아니 애들이 정신 나간 놈들이라고 하지 않을까? 점심시간 내내 여기 박혀있는 것보단 낫거든. 얍! 너는 망설임도 하나 없이 달려가 야 진짜 시원하다 빨리 나와 비를 맞으면서 하늘을 날 것 같은 너 또 망설인다 그냥 나오라니까 교실 안에서는 답답해서 숨도 못 쉬어 거친 시선들이 거슬려도 아무 일 없는 척해 마음속 깊은 곳 엉켜버린 것들 하나씩 풀어봐 두려워하지 마 두려움은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닐 거야 숨을 쉬어보면 느껴지는 피 냄새 투명한 바람 숙인 고개 들어보면 쏟아지는 빗방울 푸른색 공기
모든 것